둘, 셋.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형제 해안로입니다. 전망 너무 좋다. 저 뒤에 있는 저 섬 보이세요? 마치 형제가 같이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형제섬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즐겨볼 곳도 형제 해안로입니다. 형제 해안로를 이렇게 걸으면서 어떤 맛과 즐거움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또 형제 있잖아요. 좌에 우. 오, 우리 정정 우. 맞다. 우리 좌우 형제. 정정 우리 포토는 뭐 하고 있는지 우리 동생한테 전해볼게요. 받아라. 받아라.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무적인 사이구나. 형제 맞죠? 저 혼자 해야겠습니다. 저 혼자 떠나볼게요. 형제 해안로 고! 바다를 찾아서. 푸른 바닷길을 따라 펼쳐진 안덕면 형제 해안로에는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송악산 둘레길과 올레 10코스, 그리고 거대한 종 모양의 화산체인 삼방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코스가 너무 좋네요. 특히 지푸른 바다 한가운데 의좋은 형제처럼 마주보고 있는 형제섬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요.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풍광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한 식당 앞에서 발길이 멈췄는데요. 식당 입구에서 장작을 준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죠. 어떤 식당일까요? 소토공? 이야, 여기 오이야 삼방산이 저렇게 웅장하게 있는 여기는 사계리입니다. 사계리. 우리 피디님께서 오늘 정말 대단한 비주얼의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저를 이곳으로 오라 했거든요. 흑돼지구이? 아니면 닭구이? 뭔가 숯불구이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일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가보자. 뭘까? 뭘까? 한쪽에 가득 쌓여있는 장작들, 그리고 펄펄 끓는 소뚜껑 속에 익은 양념 가득. 오늘 맛볼 요리의 정체는 바로 닭볶음탕! 와! 와. 아니, 소뚜껑에 닭볶음 처음 본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사진 찍어야지. 와, 영상을 비주얼이 찍어야지. 압도적이네요. 부글부글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닭볶음탕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맛을 보기 전에 사장님을 만나볼까요? 와. 사장님, 와. 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음식이 지금 앞에 나왔는데, 아, 솔직히 지금 앞에 밖에서 불 할 때만 해도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가 지옥인가? 와, 여기가 어디야? 음식점이 맞아? 막 이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째로 여기 왔어요. 아, 네네. 와, 나 이런 비주얼에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아유, 좀 사장님 음식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희는 이제 뭐 닭볶음탕인데 소뚜껑으로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좀 화력을 좀 센 불로 요리를 하려고 일부러 참나무 장작으로 저희가 참나무 장작 좀 센 불로 불맛을 좀 입혀서 좀 손님들 좀 맛있게 좀 좀 또 보기도 좋고 하기 위해서 이제 참나무 장작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버너에다가 이렇게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게다가 항아리에 대파를 숙성해 만든 사장님 표 양념이 포인트입니다. 계속 졸여지면서 굉장히 이 점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닭볶음탕을 할 때 전분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고추장을 많이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뭔가 전라도식 이런 게 좀 전라도식이거든요. 뭐 이렇게 고추장으로 이런 점도를 내나요? 아니면 아니 그냥 졸여서 그냥 양념 그 자체로. 아, 무슨 전분도 안 넣고. 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40분 동안 졸입니다. 40분 동안. 예. 우리 형국 씨 입에 침 고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진하고 깊은 맛의 닭볶음탕이 만들어졌는데요. 닭을 건져내고 다시 소뚜껑 위에서는 또 다른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머나. 이거야말로 리얼 불닭의 볶음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계속 보고만 있을 순 없죠. 바로 시식 들어갑니다. 아, 이제
소뚜껑면이 너무 맛있어요. 라면을 진짜 맛있게 개발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근데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침이 보이네요, 지금. 저도요. 아, 보기만 해도. 볶음면으로 배를 먼저 채워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닭볶음탕에 닭을 맛볼 차례입니다. 와, 이게 양이 어마어마해. 18호짜리 토종닭이라 작다리 크기로 남달랐는데요. 저는 항상 그 끝대를 오돌뼈를 먹은 다음에 성화봉송 하듯이 성화봉송. 와, 살결. 아, 보통 치킨 먹을 때는 한 입에 다 넣는데 너무 커. 와, 그래도 한 입에. 어찌나 큰지 살코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와, 광고 들어오겠는데요? 정말 소식 가시는 분들은 닭다리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와, 이 쫄깃쫄깃 이 토종닭 맛. 제가 또 발골왕 좌선생 아니겠습니까? 토종닭이 커서 그런지 발골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발골한 후 살코기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밥은 고기로 쌈싸 먹는 겁니다. 이렇게 싹 해가지고 싹 들어가지고. 아, 또 이 방송 보면서 또 배고프겠네 또. 아, 진짜 저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다시 보니까 또 먹고 싶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닭 껍질 식감 죽인다니. 이 양념으로 뭐 소갈비, 돼지갈비, 갈비찜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이 양념에다가 갈치 넣으면 그냥 갈치조림 될 것 같고, 모든 거 딱 넣고 그냥 묵은지 딱 올리면 그냥 묵은지 고등어찜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양념이에요. 그 정도의 맵기, 그 정도의 달근한 달콤함. 너무 좋아. 그리고 언제나 피날레는 볶음밥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센스 있게 하트 모양까지. 하트 너무 예쁘다. 이렇게 풀코스로 즐기러 온 손님 중에 유명인도 있었는데요. 유명인 바로바로. 세계적인 아이돌. 세계적인 아이돌을 피하시는. 아.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바다도 보고 기분도 최고.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인근에 있는 가롯 체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가롯 명장이 만든 다양한 디자인의 가롯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땡감으로 천연 염색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린 적 동네 분들이 감물 염색하던 모습도 떠올랐는데요. 자, 아이고. 자, 우리가 고무장갑을 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염색을 해야죠. 감물 염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제주도에서 감물 염색, 이 섬유 염색은 또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감물은 뭐냐면 옛날에 역사에 이런 땡감, 이게 감을 이렇게 땄습니다. 이거 토종풋감이에요. 제주도에 나는 토종풋감. 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떨려요. 이렇게 옛날에 믹서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방망이로 이렇게 부수면서 이거를 물을 쫙 이렇게 내서 한 개? 네, 여기가 물을 이렇게 짰습니다. 아, 색감이. 네. 이야. 근데 지금 이 지금 색감은 우리 땡감하고 같은 이게 녹색이잖아요. 네네. 녹색인데 녹색이 이런 색깔이 나온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물은 감 속에 탄닌 성분이 있어서 자외선을 쬐면서 점점 짙어지는데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칠일 그 날짜에 따라서 색깔이 점점 짙어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짙어지면 또 옅어지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가 위에서 무로 창조하는 약간 인생과 같은 소토로 지금 이렇게, 염색이 됩니다. 이렇게 은은한 색깔들이 이렇게 은은하게 색깔이 계속 바뀐다. 네네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자연의 색깔. 네네, 색깔. 아유, 대단한데요. 네, 그런 색깔을 찾아서 오늘 염색 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잘 안 입는 옷, 이게 좀 집에서 하얀데 이렇게 좀 막 얼룩졌어. 제 옷이 얼룩지고 막 컴퓨터 실제 옷이군요. 얼룩지고 막 요런 것도 잘 안 입게 되잖아요. 막 목도 늘어나고. 그래도 요런 거를 염색하면 네. 또 새로운 되게. 리사이클링.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와, 어떻게 되려나? 과감해. 너무 무서워질 것 같은데. 이 섬유와 섬유 속에 스멜이 들기 위해서 이제 조금 해줘야 돼요. 자, 볼까요? 자, 비틀기. 비틀기. 근데 이게 이렇게 넓고 옛날에는 바닥에 잔디밭에 널었어요. 이제 양면으로 발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래줄에 넣습니다.
맞아요. 여기 예전에 그 촌에 집에 가보면 그 잔디밭에 그 금잔디 위에다가 그냥 깔아놓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감물 염색과 함께 보너스로 쪽물도 들여봤는데요. 와, 이렇게도 그냥 할까요? 아까워요? 어, 지금 요게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전부 다 안 하고 어때요? 또 파랗게 되는데 괜찮아요? 어, 이거 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밑에만 좀 진하기 위해서 제 작품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염색한 천을 말리는 동안 목도 축일 겸 카페로 고고. 아직 목 말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밖에서 이렇게 좀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먹었던 음식도 다 이렇게 또 소화가 되고 또 이렇게 바로 옆에 바로 같이 하는 카페가 있어서 이리 왔는데 보세요. 뒤에 저기 형제섬 바로 앞에 삼방산 기가 와 여기 이제 유채꽃밭이 여기 삼방산 앞에 유채꽃밭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 앞에 유채꽃이 쫙 펼쳐지면 기가 막히겠죠. 근데 여기는 정말 다 있네. 앞에는 밭뷰. 제가 밭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여름 되면 이게 파릇파릇해지고 이제 봄 되면 이제 유채꽃밭. 겨울 되면 겨울대로에. 그리고 저기 바다뷰, 성뷰. 바로 뒤에는 삼방산뷰, 산뷰. 대단한데? 와. 제주도 잔치 때보다는 또 스카치 에그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맛있겠다. 우아하게 한라봉 무스 케이크를 한 입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시원해. 너무 독창적인데요? 다양한 크루아상의 에이드 원샷. 머리끝까지 시원함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힐링 완료. 안덕면 형제 해안로를 따라 오늘의 여정 너무나 행복한 하루였답니다.